20년 가까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됐던 옛 병원 건물이 시민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가 특별법까지 끌어내면서 해법을 찾았는데 아파트 입주가 한창입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도심의 우뚝 선 아파트. 174세대가 들어섰는데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금 보다시피 산이 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녹지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청자역도 가까워가지고 저희가 출퇴근하기 편리합니다. 당초 이곳엔 5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20여 년간 흉물로 방치되다가 2018년에야 철거됐습니다. 버려진 땅이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주민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년이 거의 뭐 흉물 상태 있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나 이 학생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요. 준공되고 아마 입주하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이게 발전할 겁니다. 비결은 민관이 하나 된 적극 행정에 있었습니다. 과천시와 주민의 노력에 국토교통부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 2015년 선도사업 1호로 우정병원 건물이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것만큼 꼭 해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민 대표분들 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공무원들 TF팀 구성을 해서 선도사업 1호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 세대의 절반을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174세대 전체를 과천 시민에게 분양했습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